What's one step towards keeping plastics out of the ocean? This is a story of a Samsung employee. 삼성은 자 MX 사업부 기구 개발팀의 황창현이라고 합니다. 바다에는 폐암왕뿐 아니라 페트병과 같은 많은 생활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는데요. 우리는 이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로 가는 것이 바다를 보호하는 첫 스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폐암왕 같은 경우는 장시간 염분과 햇빛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스마트폰 부품 소재로 활용하기 쉽지 않았는데요. 고온, 저온, 높은 습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. 개발 초기에 인도 현지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. 아기 상어와 거북이들이 실제 폐암왕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연구와 노력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. 버려진 물병이나 CD 케이스 등을 분쇄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저희 삼성의 품질 기준에 맞는 새로운 소재로 탄생시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는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일부에 좀 적용이 되었고요. 이후에 태블릿, 버즈,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및 솔라셀 리모컨이나 청소기 필터에도 확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We'll take small steps, one repurposed fishing net at a time.